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언제나처럼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부사장님 표정이 좀 애매하십니다. 밝으신 것도 같고 안 밝으신 것도 같고. 아니, 이제 뭐 아까도 보니까 예. 저희 알밤 때리기 제가 좀 저가지 않습니까? 그 알밤에 그 기구 사용 가능합니까? 아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슈카님의 인성을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니 아 기구를 사용할 숫자가 아니다. 아니 뭐 설마 형님을 때리겠냐 그런 또 전, 갑자기 또 장유서의 도달하로 그래서 일단 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67번 사단 최고치를 찍고 14일 남았거든요. 이제 14일 영업일 그렇죠. 14일 남았는데 아 이거 쉽지 않은 뭐 14일 영업일 중에 67번이면 75번 8번 50%를 이제 올타임 하이를 찍으면 가능합니다. 쉽지 않아 보이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뭐 그냥 제가 진 걸로. 왜냐면 더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보시고 또 뭐 지금 시작이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약간 비틀비틀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빠르게 좀 손절하고 이식을 한 다음에 차라리 덜 맞으면 좀 말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일단은 뭐 잠깐 얘기했지만 시장이 오늘도 약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좀 이해가 안 간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CPI가 발표가 됐는데 6.8%가 나왔어요. 아, 높아요. 높죠. 높은데 거의 예상한 수치 아니었습니까?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기술주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어제는 왜 빠진 겁니까? 미리 다 아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워낙에 파월 의장이 혹시가 있지 않을까요? 설마 혹시 뭐 300억 달러 아니고 350억 달러 뭐 400억 달러까지는 테이퍼링 안 할 걸로 보이잖아요. 아니면 뭐 6.8% 놀라우니까 테이퍼링을 진행한가 동시에 인상까지도 뭐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물론 동시에 예상치만큼 두 번 정도 뭐 좀 이따 얘기했지만 세 번까지 보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예상만큼 나왔는데 하여간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오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제가 오늘까지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약간의 지금 투자자분들이 지금 들어오신 분도 그렇고 주식이 좀 비싼 거를 꽤 꺼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뭐 퍼가 높든 아니면 주가 상대적으로 비싸든 아니면 돈을 못 버는데 주가 많이 부풀려져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피하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그런 위주의 종목이 좀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시겠지만 크게 몇 가지 주제를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총 네 가지 준비했는데요.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어제 비싼 주식에 순환이 어제는 많이 빠졌다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고퍼주들, 사실 순환을 겪었는데 왜 그러는지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을 과소평가한 게 뱅크 아메리카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본 IB입니다. 근데 오프 주가를 올렸는데 어떻게 올렸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0년 만에 가장 높아진 미국 기업의 순이익률을 보여드릴 거고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내년에 금리 인상 횟수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들은 금리 인상 횟수를 세 번을 예상합니다. 내년 세 번. 네. 그런 부분이 약간 주가를 좀 누르는 요인이 아닌가 싶어서 준비했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데요. 펠로톤과 퀀텀스케이프를 가져온 대표적인 기업을 가져온 겁니다. 펠로톤 지난 작년에 753%의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올해는요. 7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퀀텀스케이프는 작년도에 434%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올해는 약 75%가 빠지면서 거의 다 과거 수준까지 주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네요. 돌아왔는데 중요한 것이 펠로톤과 퀀텀스케이프가 실제가 아주 좋은 기업들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가 많이 혹은 뭐 펠로톤 같이 그 코로나에 대한 수혜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좀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좀 비싼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다시 제대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의 좀 또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가 높거나 실제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업들이 주가 내려오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바로 이런 기업들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퀀텀스케이프는 이게 고체 리튬 배터리 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차 작년에 잘 달리다가 올해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원상 복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국내에 투자하시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이렇습니다. 밈 주식. 밈도 보시면 AMC가 고점 대비 68%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에 네. 지금도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 15%가 빠졌고 게임스탑은 72% 고점 대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오늘까지 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3일째, 4일째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거든요. 왜 빠지겠습니까, 밈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주가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뭔가 좀 투자자분들이 그나마 좀 안정적인 주식을 몰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원래 좀 불안할 땐 약한 데가 다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이게 뭐 밈이 잠깐 좋았습니다만 늘 얘기하지만 다시 원래 주가로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은데 참고적으로 버진 갤럭틱 역시 76% 고점 대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비욘드 미트가 71%, 클로벌스가 85%로 올 초만에 상당히 히트 쳤던 그런 네. 기업들인데 어느덧 한 8, 9개월 만에 주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투자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올라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쇼 때문에 공매도가 많아갖고 올라간 네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 얼추 그렇게 투자했던 분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들어가시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밈이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뱅커 아메리카는 이 밈을 가지고 바스켓을 만들어서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딱 이 지수화시킨 겁니다. 보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려고 하는 여기 노란색 친 부분이죠. 네. 지금 한 달 만에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의 예, 지지선을 뚫고 내려갈 만한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밈스탁이 다시 한번 깊은 하락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5월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밈까지 올라갈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확실히 좀 불안할 때는 제일 약한 게 빠진 일단 거죠. 정리하고 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빠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지금 하락폭이 깊어지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다시 밈은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밈도 마찬가지고 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좀 약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도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기업들 고퍼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제 주가입니다. 테슬라가 313배 좀 내려왔죠. 어제보다. 주가 빠졌거든요. 엔비디아가 어제 93배를 보이는데 86배입니다. 조금 줄었죠. 언더아머가 74배, 아마존 66배를 보여주는데 다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비싼 거 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다음에 네. 솔직한 얘기로 지금 만약에 연말에 들어갔다가 물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예요. 관점이. 그래서 일단 빠졌고. 많이 예. 물릴 것 같은 걸 이미 예. 좀 판 거죠. 그런데 예. 어제 페이스북 올랐거든요. 네. 페이스북은 24배입니다. 거의 판 예. 중에서 가장 많이 빠져 있어요. 기대감이 조금 적었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지금 이제 1.44% 올라오는 그런 예. 모습 보였다. 해서 페이스북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메타 플랫폼을 추천하는 거 아니고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 해서 어제는 그 필수비자 같은 기업들, 뭐 프로톤 갬브 같은 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뭔가 주가 좀 싼 것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적이 많이 부풀려져 있는 기업들, 과대평가 받고 있는 기업들, 고퍼지는 것들이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밈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하여간 어제는요 주가 많이 높은 기업들이 주가 빠졌다고 보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장이 좋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부분이 꺼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여기에 엔비디아 껴 있는데 엔비디아가 물론 이제 성장을 크게 하다 보니까 퍼가 높지만 제가 보기 어제 6.75%는 좀 아픈 하락이었습니다. 네. 사실 거의 힘 못 쓰고 그냥 쩍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천천히 보시면서 너무 지금은 시장을 너무 빠르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천천히 보시면 어떨까 해서 어제는 영국의 오미크론 사망자가 첫 번째 나오지며 주가 빠졌는데 오늘은 또 중국의 첫 번째 확진자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중국이 코로나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명이라는 게 놀랍지만 네, 뭐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중국이 거의 발표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뭐 사망자도 없고 그게 사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었는데 오늘은 공식적으로 한 명이 예, 확진됐다는 것도 발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이 좀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오미크론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게 중증이나 중요한 게 아니고 전파력 높은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정부에서 그냥 위험을 넘기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어쨌거나 지금 각 국가에서 폐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약간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어제 특히 여행 관련주는 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항공
그다음에 크루즈 같은 게 빠졌기 때문에 조금씩 그 리오프닝이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또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저는 이럴 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파시네요. 생각보다 더 많이. 그렇습니다. 예. 11월 달에 98억 5천만 달러를 팔았고요. 12월 달에 28억 7천만 달러를 팔면서 합계가 127억 2천만 달러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약속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계산한다고 그러면 향후 추가 매도 예상 금액이 50억 달러입니다. 아, 177억 정도를 이렇게 매도한다 했으니까 예, 예. 얼추 다 온 것 같지만 아직 좀 남았습니다. 좀 남았네요. 아직 좀 남아서 추가적으로 매도할 거를 보이고 일간 평균 거래 대금이 260억 달러니까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지금 매도한 걸 치면 지금 주가 밀리는 거에 일조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까지 기사가 나와주면서 지금도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2.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946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천슬라가 깨진 이후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금방 반등하기에는. 제가 아직도 뭐 대주주가 계속 파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오버행 물량처럼 그렇죠. 계속 나오는 거니까 매도 물량이.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원래 이 타이밍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자기가 봤을 때 좀 팔아도 그게 문제가 없어요. 주식을 파는데 이번엔 조금 뭔가 좀 왜 이렇게 급하게 파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에는 타이밍 나쁘지 않았는데 좀 네.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래서 예. 지금은 그냥 판 김에 다 팔아 모르지 뭐 이런 약간 느낌이 아닌가 해서 이미 선언한 김에 그래서 아마도 지금 월가의 예상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다 팔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조금씩 판다 그러면 한 다음 주 중반이면 50억 달러 털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때까지 좀 괴로워 참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솔직한 얘기로 세금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을 낸다는 큰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네. 잘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계속해서 애플에 대한 의견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뱅크 아메리카는 애플에 상당히 좀 격하게 폄하했던 IB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2020년 8월에 중립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1년 3개월, 4~5개월 만에 처음 매수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60에서 21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월가 최고 요포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보다 19.5%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보여줍니다. 12월 7일 모건스탠리가 200달러, 어제는 JP용호체가 210달러 제시하면서 지금 본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애플에 대한 의견이 좋아질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까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다 네. 보니까 주가 다시 한번 초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AR, VR 헤드셋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준다 하는 거고 요 헤드셋이 결국에 아이폰의 판매를 증대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뭐 어제 솔직한 얘기로 181점 몇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모습 보였죠. 어제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어제는 3조 달러를 보는 날이라고 했는데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오늘도 보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조만간 가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애플이 지금 사실은 큰일 하고 있습니다. 큰 형님한테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네. 덜 빠지는 그런 물론 좀 많이 빠졌지만 애플이 그나마 안 빠지지 않았습니까? 해서 큰 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당분간 갑자기 또 182달러까지 가기는 좀 멀어 보이니까 조금 더 뭐 여유를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오는 어떤 이런 내용만 보게 되면 뭐 충분히 200달러 갈 수 있기 때문에 200달러가 아니고 3조 달러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다시 한번 가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만약에 정말 AR, VR이 좀 혁신적인 기존의 팀 쿡 시대 이후로 보지 못했던 혁신적인 글라스가 나올 수 있다면 네. 정말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어떻게 나올지 전혀 감이 없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가 많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기기에 대한 설명은 다 그냥 스스로 추정한 겁니다. 예, 예. 회사가 밝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 끼게 되면 뭐가 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 발표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낀 다음에 아이폰과 연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아이폰에 대한 추가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 교체 하실 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뭐 저희 예. 혁신적이면 네. 연결되는 아이폰 새로 사고 싶겠죠. 축하 혹시 아이폰?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왜 아이폰 안 쓰시죠? 축하님 아이폰 쓰실 것 같은데? 저는 아이폰 안 쓰면 안 되나요? 아니, 예. 쓰실 것 같아서 안. 예전에 회사에서 저나 축하님이나 예. 저 같은 분들은 쓸 수 있지만 일부러 안 쓰는 거죠. 아, 저 예전에는 예. 아이폰 썼었습니다. 예. 그죠, 아이폰 썼다. 예. 저도 썼다가 안 쓰고 있는데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내 어떤 뭐 HTS 깔 때도 그렇고 예. 좀 그런 업무적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회사에서 네. 못 쓰게 해서 안 썼는데요. 그렇군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삼모증권에서 나오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유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솔직한 얘기로 웬만한 증권사 MTS가 잘 안 깔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지금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애플 쓰고 있는 갤럭시 쓰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 지표를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거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net profit margin입니다. 순이익률을 보여주는 건데 네네. 보신 것처럼 1953년부터 준비한 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쭉 내려갔다가 상향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표가 어디 찍었냐면 맨 위에 찍혀 있어요. 전 왜 점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그 뜻밖의 이 추세를 이탈해서 이번에 찍은 겁니다. 예, 올해 1분기 3분기까지의 모습이 나온 건데요. 순이익률이 무려 12%가 나와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네. S&P 500에 있는 종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요 종목들이 특히나 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걸 닭적으로 잘 보고 있다. 잘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찍으면서 보니까 정말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와주고 있고 시장에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온다 해도 실적에 대한 좋아지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악재가 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요. 짧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주가 빠지면 사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실적이 좋으니까. 네. 그것도 말씀드리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신 것처럼 지금 그 원래 그 추세 상단이 얼마였냐면 최고치가 11%였어요. 근데 잠깐 빠졌다가 다시 이번에 점을 찍었기 때문에 추세를 망가뜨릴 만한 그런 그 순위가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12월 2일 날 불과 한 달 전에 네네. 나왔던 제가 표를 보여드리는 건데 12월 2일 날 나왔던 표가 2022년 3분기면 금리 사지 않겠냐가 그때가 포인트였어요. 근데 가을이나 돼야 한다. 한 절반 정도가 네네. 이렇게 서베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3분기니까 내년 가을 정도가 된다는 네.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혹시 예상하는지 혹시 지금 아십니까? 내년 뭐 봄에서 여름 사이던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고 나서 바로 골드만삭스 걸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요. 올해 11월부터 시작한 테이퍼링이 내년 3월이 끝난다. 빠르게 끝나고 네, 나오죠. 예, 예. 3월이 끝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5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정도 한다고 이게 말이 무서워하는 부분, 사람들이 겁내하는 부분이에요. 네네. 만약에 내일 끝나는 FOMC 미팅에서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장 입에서 진짜 강력하게 내년도에는 금리 살 거다 네. 해서 수많은 아이비들이 진짜 내년 세 번 한다 그러면 주가가 영향이 없진 않겠죠. 빠지겠죠. 저는 딱 저 정도만 그냥 나오면 그래도 세 번요? 네, 그냥 금리 인상 세 번? 네, 세 번. 좀 센 거 아닙니까? 두 번 정도면 좋아도 세 번이면 올부터 당장 올부터 금리 인상해요 내년에. 예, 예. 올 3분기였는데. 근데 요즘에 그 파월 의장님이 그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미팅 한번 했지 않습니까? 연임하기 예. 전에 그 들어갔다 나 사장님실 들어갔다 나오시니까 말이 싹 바뀌셨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왜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큰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예, 예. 그 눌러야 되기 때문에 좀 바뀌었죠 성향이. 예, 그래서 예. 미션을 확실히 받은 것 같아서 좀 뭔가 좀 세게 나올 것 같다는 불안감이 좀 없지 않아요? 그게 좀 두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목요일 날 새벽 그 한 3시 2시경에 파월 연준장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나올 때 네. 이런 멘트가 나올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역사상 보게 되면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건 사실 이제 이런 거죠. 그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다 보니까 네. 놀란 게 아닌가 시장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실제 여기 나온 것처럼 내년 3월이면 300억 달러까지 자산 그 테이퍼링 시작하면 끝나기 때문에 요 표들 간다 그러면 내년 늦봄이면 진짜 금리 인상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구간을 알겠다 보니까 주가 빠졌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얼마 한 달 전만 해도 두 번이었다가 뭐 저기 원래 3분기였다가 너무 빨라지는 게 아닌가 싶어 갖고 놀란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높이 평가했던 엔비디아라든지 이펜 같은 것도 네.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어떻게 뭐 엔비디아 같은 거 저점에 매수할 만한 구간이나 보십니까 쇼카님은? 일단 저는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 하면 저 같은 사례 많을 것 같아요. 끝나면 예, 그 발표해서 오히려 발표 인상할 때쯤 되면 불확실성 해소 예, 해소로 그냥 갖고, 가지 않을까라는 저 그럼 그날 막 매수하겠다는 얘기죠? 그 조금 전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예상하시죠? 대부분 다 예상하지 예, 않습니까? 예, 대부분 이렇게 예상하죠. 그래서 오늘 올라갈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오늘
녹색이죠, 미국. 아, 이게 녹색으로. 녹색으로. 예, 저 예. 오늘 올라갔대. 예, 예. 하루 전에. 예. 왜냐면 다 거기 대부분 분들이 예, 예. 그걸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때 매수하려고. 근데 조금 더 빨라 상승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반등이. 그래서 일단은 그 증거로 해서 오늘 의외로 어제 빠져 종목들이 잘 버티고 물론 이제 테슬라는 다른 얘기고 지금 예. 팔고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편하게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동의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가 생각하면 제 생각보다 빠르거나 늦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좀 빠른 본부장님, 부장님 말씀대로 좀 빠르게 하면은 오늘 네. 할 때도 좀 뭐 생각해보니까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그렇습니다. 기다리니까. 자, 그래서 일단 선물 잠깐 확인해보고 예,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S&P 500이 0.16%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06% 플러스 반전했고요. 나스닥이 0.43% 마이너스인데 보신 것처럼 하락폭이 깊었다가 조금씩 메꾸는 메꾸고 그런 모습 있네요. 보이고 있었고 예, 예. 막상 시작을 하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대하셔야죠. 기대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만 이번 주에 좋아야지만 다음 주에 산타 랠리를 소위 얘기한 산타 랠리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기대할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맵을 잠깐 본 다음에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오늘도 테크 위주의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색깔이 고동색입니다. 고동색. 우중충하네요. 네, 우중충하죠. 예. 근데 애플만 녹색불을 켜고 있는 네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쉬운 게 테슬라가 오늘까지 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 갖고 이런 모습의 주식 매도가 상대 악재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조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어서 주요 기사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딱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이 딱 눈에 보여집니다. 첫 번째 게임스탑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온 텀블 하고 있다고 그러죠. 어제 텀블했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약한 주식부터 약한 그 실적이 없는 것부터 빠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해서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까지 빠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MC도 똑같은 모습으로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AMC 같은 경우는 좀 얍삽한 게 얍삽하다는 말 좀 죄송합니다만 그 CEO 아담 에론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네네. 있고 CFO까지 같이 팔고 있어요. 션 굿맨이니까 아담 에론은 원래부터 많이 팔았던 사람이고 예예. CFO까지 같이 지금 동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네. 이게 상당히 좀 왜 팔겠습니까? 별로 자기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기업을 만약에 갖고 있는데 내 기업이 밈 주식이 되면 세상 이보다 행복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6배씩 오르는 거잖아요.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그렇죠. 아니 AMC가 작년 초에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맞춰보시죠. 이제 정확히 제가 맞추시면 제가 두 대를 맞겠습니다. 작년 초에요? 작년 초에. 부장님 두 대입니까? 예. 네. 그냥 레인지, 그러니까 대략 어바웃 얘기하면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5달러? 1.9달러였습니다. 아! 1.9달러짜리 주식이 예, 예, 예. 고점에 70달러였거든요. 예, 예.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빠진 건데, 솔직한 얘기로 아무런 뭐, 그냥 밈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영화 누가 보겠습니까,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더가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하는 거 어떨까? 왜 웃으시죠? 아니, 아닙니다.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참. 경솔한 저를 좀 반성하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우리 축하님 인성이 그런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예, 예. 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비욘드 미트 역시 아까 보이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오늘은 야 웬일입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3일 만에 빠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5%라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 보여준 건데 맥도날드에서 이번에 새로운 또 메뉴가 나오나 봅니다. 해서 네.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일단 의견을요. 비중 축소 매도에서 중립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비욘드 미트는 지금 이제 꺼내놨다가 안으로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안 팔리나 봐요. 먹고 나면 사람들이 다시 재구매가 돼야 되는데 그쵸. 먹고 나면 이거 뭐, 무슨 맛이지 하면서 이제 뭔가 꺼려하는 그게 나왔고 예전에 한번 좀 안 하는 건 다시 한번 또 앞에 내놓는 그런 모양입니다.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비욘드 미트나 아니면 배양육이나 이런 시장은 뭐 지금 뭐 막 불타올랐지만 한번 좀 수그러들었다가 뭔가 좀 맛이든 뭐든 좀 발전을 조금 더 해야 네, 그렇죠.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비건 아니시니까 저도 네네. 비건 아니고 네네. 저희는 그냥 다 고기 먹지 않습니까? 아, 좀 많이 먹습니다. 예, 많이 드십니까? 오늘? 네네. 고기를 별로 안 드실 것 같은데. 아, 배로다가 있습니다. 예, 앉아서 하는 프로여서 굉장히 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화이저 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이저는 먹는 알약이 89% 효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네네. 그게 아니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약간의 저항 그 효능이 있다가 나오게 나와주면서 주가 소폭 올라갈 때 하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지금 약, 빠집니다. 조금 약간의 효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약간 효능은 안 네, 되죠. 근데 예, 예. 이게 서서히 지금 이제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기업들이 뭔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뭔가 좀 좋은 얘기 하려고 뭔가 애쓰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효능이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델타에서는 89%가 나온 거니까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오미크론 환자 숫자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임상을 하기는 쉽진 않겠죠. 아 그렇죠. 지금은 예, 예. 지금은 그 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뭐가 나와도 지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한 1주, 2주 더 기다리면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네.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타깝죠? 지금 안 팔면 좋은데. 예.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아, 웨이보 소식은 벌금을 물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벌금 파인이 벌금이죠. 지금 얼마 정도가 되냐면 예, 300만 위안인데 이거 원화 달러로 치게 되면 47만 1000달러.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네요. 한 5억 네. 넘는 예, 돈 예, 예. 물어낸다 하니까 뭐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네네. 주가는 많이 빠진다는 거 5.3%가 빠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델 컴퓨터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델 컴퓨터는 원래 되게 주가 많이 올라왔고요. 아시겠지만 집에 있으면서 컴퓨터 안 쓰시겠습니까? 네. 많이 씁니다. 국내에서는 델 많이 거의 안 쓰잖아요. 거의 안 쓰죠. 예. 미연제 되게 많이 쓰거든요, 델은요. 근데 델이 일단 의견이 좋았다가 지금 이제 중간 인라인이 중간 보합이거든요. 내린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주의를 준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버코어에서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미국 주식 조금 밀리고 있는데. 뭐. 예. 부사장님 말대로 뭐 장중에 좀 힘차게 좀 반등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 또 이렇게 약간 모습. 아,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시장 상황이 빠르게 네. 급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 지수가 너무 빨리 움직이거든요. 예, 예. 해서 오늘은 제가 별다른 얘기 못 하고 잠을 보고 내 아침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뭐 언제나 누군가에 대해서 의견은 듣지만 저희는 항상 그 장보고 장군님처럼 네. 장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미국 주식입시다. 장우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